밝은 곳에 오면 이렇게 저 얼굴이 하얗게 나오죠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. 오늘은 새해를 앞둔 12월 31일입니다. 교회에 가서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1월 1일을 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 거실이에요. 귀엽죠, 의자. 짜잔. 지금 먹을 게 재료가 없어서 밥이 없어. 먹을 게 없네요. 밥을 지어야지 그러면? 남은 밥이 있는데 며칠이 된 건지 좀 어우 버려 버려 내미씨 내미씨 너무 밝지 않아? 밝긴 한데 조절하는 방법은 몰라. 나중에 아는 분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쓰는 카메라는 캐논 G7X인데 댓글 부탁드립니다. 이제는 김치를 볶아볼 거예요. 본격 요리 시작. 먼저 팬을 달구기 전에 파기름을 내줘야 하니까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아까 썰어준 파들을 다 넣습니다. 이제 파가 그냥 기름에 우려나서만 하면 돼. 김치를 볶아줍니다. 김치가 셔요. 그래서 설탕을 넣어줘야 돼요. 두꺼지 조금 더 깨끗이 갈아. 간장 이렇게 끓는 거 보이죠? 간장을 끓인 다음에 이제 웬만큼 끓었으니까 김치를 섞을게요. 매운게 먹고 싶으니까 설닭소스 2번. 그러면 이게 볶음밥 소스가 준비되는 거예요. 자작자작하죠? 나이스! 땡큐! 근데 좀 눌러야 맛있지? 계란 후라이를 후딱! 2019년의 마지막 식사가 완성되었어요. 오예 노른자. 잘 먹겠습니다. 교회에 다녀왔고요. Happy New Year 하고 왔어요. 자, 나 진짜 여러분 2019년 지나고 2020년이 왔어요. 믿어지시나요 다들? 전 진짜 안 믿어져요. 2020년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.
다들 2020년에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거,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?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라고 2019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2020년도 화이팅하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모두들 Happy New Year! Bye!